지금 캄보디아 간식, 국민들이 자주 먹는 간식을 파는 곳에 왔습니다. 열매 종류들이고요. 네, 망고나 파인애플, 뭐 무화과도 있고요. 다양하게 있습니다. 다양하게.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소금이 또 맛별로 이렇게 있어요. 이게 무슨 간식이냐면 이렇게 덜 익은 과일을 이런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소금도 뭐 새우가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매운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. 좀 달고 짜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연예인이 이걸 나와서 홍보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계속 유행이 돼서 지금은 정말로 많이 먹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. 안쪽에서 제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또 소금을 또 별도로 주고요. 소금을 약간 섞어서 묻혀서 주고 있어요. 이 정도 2.5불이에요. 한국 돈으로 한 3,000원 정도 됩니다. 4명이서 먹는 간식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맵진 않고요. 좀 소금이 이제 버무려져 있으니까 좀 짜긴 해도 또 그렇게 짜진 않아요. 처음에는 제가 못 먹었었는데 이 간식을 지금은 같이 즐겨 먹고 있어요. 지금? 할머니 좀 향 뽑아봐요. 중간? 아니.